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하는 과정에서 좀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 열스님, 아이폰 10 케이스 뭐 쓰세요? 이런 질문들 꽤 많이 주십니다. 해서 오늘 제가 어떤 케이스 쓰는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슈피겐에 에어스킨 케이스가 씌워져 있어요. 제가 아이폰 10 구입하면서 그때 같이 구입을 했던 케이스인데, 강화유리도 같이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걔가 뜨는 바람에, 어디론가 뜨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제가 헤아려서 그냥 없애버렸고, 얘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초슬림을 지향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까지 써오면서 느꼈던 장점은 역시나 이 생폰 느낌 그대로를 살려준다. 아, 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생폰을 쓰기에는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은 있지만, 얘를 그냥 한번더 씌워주면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 생채기에는 최대한 대비를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립감 역시도 요두 가지는 딱 짚고 넘어갈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네, 얘는 내구성은 기대하시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톡 하고 떨어지면 쨍 하고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충격 방지에는 정말 제로에 가까울 만큼 보호 능력은 없고요. 거의 뭐 스크래치 정도만, 네, 보호해준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서리 부분에 유격이 점점 생겨요. 유격이. 아, 역시나 케이스는 소모품이구나라는 걸 더더욱 느꼈거든요. 여기 모서리 보시면 얘가 원래 처음에 부착했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잘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짝만 힘을 줘도 그냥 요렇게 슥 벗겨집니다. 슥. 슬림함은 온데간데 없고, 더더군다나 이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채기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부 역시도 이제 틀어졌죠. 쭉 늘어진 티셔츠 목처럼. 이제는 얘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서 랩시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팔더라고요. 해서 얘를 또 구입을 해봤어요. 딱 씌워주면, 아, 예전에 그 쫀쫀한 느낌, 네,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후면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 부도 딱잘 맞아 떨어지죠? 이 정면에 보시면 양 모서리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 이제 좀 뭔가 슬림함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근데 뭐 얘도 쓰다 보면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컬러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여튼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들은 에어스킨 혹은 뭐 초슬림 혹은 뭐 0.3mm 란 이름으로 비슷한 형태의 케이스들 다 판매를 할 거예요. 해서 저는, 예, 이런 형태의 초슬림 케이스 쓰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또 하나. 아이폰 10 케이스뿐만 아니라, 열스님, 배경화면 이미지 공유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도 꽤 많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예, 더보기에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질문은 이제 조금 자제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로그의 열쇠였습니다. 빠이! 아, 참. 지난 영상. 네, 자본주의 영상요. 해당 영상을 두고 또 많은 의견 주셨어요. 저 역시도 되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 그런 점들은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주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왜 조건을 똑같이 하지 않았냐? 윈도우를 같이 포맷하고 같이 깔아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핑계 아닌 핑계지만 제가 포맷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테스트 전에도 포맷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큰 문제는 없을 줄 알고, 큰 차이는 없을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고요. 또 그러시면서, 어머, 실망했습니다, 구독 해제하겠습니다, 뭐 유료 광고 때문에 그거 보고 바를 것, 제가 가시는 분들은 잡지 않습니다. 네, 부처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남기고 간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 테스트 때는 제대로 반영해서, 아, 또 심도 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M.2 SSD 그리고 일반 SATA SSD 다시 한번 비교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도 같이 해 주실 거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